잘 되고 있으시죠? 그 학원 바로 옆에 북카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다독이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간 요약집 보시고 하시면 학결은 아니 세법 요약집만큼 얇은 건또 없지 않으십니까? 세법이 제일 얇지 않으십니까? 세법부터 얇은 게 있나요? 공시법. 두 분은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고 저 같은 경우는 두껍기만 하고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신 어차피 시험 나오는 거는 다독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제일 나으십니다. 대신 다독하고 내가 많이 읽어볼 때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시험 나오더라도 찍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걸 알고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책 넘길 때, 요약 넘길 때좀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목차만 보고 넘어가더라도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늠해 나가시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독하시고 가끔 기출 문제 뽑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잘 맞추고 어떤 부분 잘 틀리는지 확인하시는 게좀 필요하십니다. 이번 시간 83페이지에 개발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근데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실력이 더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진도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처음이십니다. 아니 못 따라오면 다시 제가 또 반복하는 형태다 보니까 진도 잘못 나가는데 잘 따라오시는데요. 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닌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특광 시군에 허가받아야 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소를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추천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맞습니다. 이의 경우는 1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4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15일 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인데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개발 사업 하고자 할때 공익 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돼 있고 사익사업이고 규모 작은 것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방해되는 행위가 개발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실질적으로 저촉되게 되면 아예 허가 받지 못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개발행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학교, 공원, 도로 만드는 사업과 신도시 만들게 되는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은 단지 조성 사업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관광단지 만들거나 산업단지 만들게 되면 걔도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만드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만드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이다? 맞습니다. 단지 조성 사업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 단지 조성은 관광단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건축물, 건축 등은 모두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 항상 네 가지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요약집 45페이지 보시면 되실 겁니다.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하단부에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되죠. 나중에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항상 봐주시는 게 재해 복구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 조치입니다. 응급 조치 당시에는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응급 조치에 해당되게 되면 사후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봐주시는 것이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다만 얘는 10년 전쯤 시험에 나왔다가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앞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과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관농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입니다. 다만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의류 양식장 설치할 목적이라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예, 45페이지 보시면 1번 허가 없이 가능한 것 1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찾으셨죠. 그리고 2번 응급조치 찾으셨죠. 그리고 3번 녹관농의 녹지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로 속에 육상의류 양식장은 제외시킨다. 육상의류 양식장은 매기 키우기 위한 양식장으로서 매기 키우기 위해서는 땅을 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나중에 도시군 계획서를 보시 도로용지나 학교용지에 해당되게 되면 이 땅을 메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로서 걔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받아야 되고 그냥 농사지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절토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도로 용지로 결정되었을 때 시행자는 크게 어려움 없이 도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녹관농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저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 양식장 만들고자 한다면 나는 매기 모양상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서 이런 건 싫다 그래도 양식장 만들기 위해서는 땅 파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었을 때 사업에 방해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저 네 가지만큼은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5번 토지 분할이 되게 됩니다. 사도 개설 허가받은 토지의 분할 사도는 개인 도로이죠. 한 필지의 땅이랄지라도 이곳에 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연속한 한 필지는 도로 개설로서 분리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개설 허가받았다고 하면 한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분할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사도 개설 허가받게 되면 도로 개설 허가받았을 때 분할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특광시군에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용지, 공용지
그리고 3번에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 이것 일반 재산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하고자 한다면 이거 다 나라 땅이지 않습니까? 나라 땅의 경우에는 따로 특강시군에게 설명할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그리고 보존재산 기업용재산이라는 것 기억나심? 난 그런 거 그럼 모르겠고 다만 우리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적용대상 아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고 나오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공용지, 공공용지 그리고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모두 국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행정청인 특광지원에 가입할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토지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정되는 곳이 도시군 계획설부터 고시까지 가로해놓으시면 장래 수용될 땅이죠. 국가가 취득할 땅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특광지원에 가입할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이 정하는 분할 제한 면적 이상. 이번에 분할하는 것은 5m 미만입니까? 면적 이상입니까? 면적 이상 분할하게 되면 이때는 따로 가입할 필요 없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충분하신데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 지원의 허가 필요 없지만 대상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에게 개발 행위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시에 우리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사업하는 것도 기환경 때문입니다. 개발행 허가 받는 것도 기환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 신청서에는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거든요. 기반설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개발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 건축입니다. 세종시에 정부통합청사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파트가 만들어지거나 대학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 건축이거든요. 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게 되면 인구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하면 기반설 부담 구역이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 되게 됩니다. 저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이미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주상공으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특광시군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정리해 줄 것이 있습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 구역, 기반설 설치계획, 성장관리방안 이 네 가지 제도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제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네 가지는 항상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 성장관리방안,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에 수립하는 기반설치계획 이 네 가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허가 대상은 개발행위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는 도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개발행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크다 작다. 이거 작을 숫자 제가 잘못 적어놨나 봅니다. 이건 큰 대자고요. 규모 큰 것은 도시공관리계 결정 대상이고 규모 작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 반호수입니다. 그래서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무엇 미만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우리 기억해 주실 것이 1, 5천, 그리고 1만, 그리고 3만 미만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5천과 관련되어서는 얘를 거울에 반사해 보면 보이는 숫자가 2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가장 소멸을 개발할 보전 녹지 지역과 비도시지역 중에 가장 소멸을 개발할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나와야 되는데 얘는 천천히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개발의 허가 대상이 5천 미만이었을 때 5천 미만이었을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은 보전 녹지 지역, 비도시적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보전 관리 지역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보전 관리 지역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얘는 4개 용도 지역이 적용되는데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적용되는 용도 지역이 3개입니다. 그래서 도시적 중에 공업 지역의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3만 미만이고 비도시지역 중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3만 미만일 것.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5천, 만, 3만 나오는데 5를 거울에 비춰보면 5자로 보이겠습니까? 2자로 보이겠습니까? 2자로 보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2개. 도시지역 중에 가장 소규모 개발해야 되는 곳, 보존녹지지역. 비도시지역 중에 가장 소규모 개발할 것.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3만 미만은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몇 개? 3개. 만약 적용되는 용도 지역이 4개였다면 4만이었을 겁니다. 5개였으면 5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 중에 그래도 공장의 크기가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업지역이라면 3만 미만이고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건 보전관리지역이건 생산관리지역에 관계없이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적용되는 면적은 3만 미만일 때 허가받을 수 있고 3만 이상이라면 그때는 규모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일자를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잘못 쓰면 얘가 4로 보이거든요.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이라면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적용 대상 면적은 얼마? 만 미만일 것. 얘는 천천히 나가십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면적은 규모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 미만입니다. 무엇 이상이라면 규모 큰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사업 적용 대상으로 파악해놓습니다. 5천, 만, 3만은 천천히 나가십니다. 대신 얘가 빈칸 만들으시면서 그에 적합한 숫자 딱 지어진 거 찾으라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꼭 한번 눈에 익혀놓으시는데 외운다 자주 볼 거다. 자주 볼 거다. 지금 개념은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유락시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곳이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에는 유락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접수하면 거부하는 것이죠. 상업지역의 경우만 허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나 종합병원 등의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접수되면 도시군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여서는 안 해야 된다. 그게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하다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장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에 수립한다? 시과화 용도에는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장관리 방안 처음 본다? 보신 적 많으시죠? 예,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되어서는 48페이지를 잠깐 봐주십니다. 48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 유도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그러면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개발하는 곳입니까? 개발 못하는 곳입니까? 개발 못하는 곳이 미래 장래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그러면 용도 지역 중에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시가와 용도인 주상공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녹관농자가 개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에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장관리방안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행정계획은 원래 수립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지만 얘만큼은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쿨 존의 존처럼 지역, 지구, 구역은 원래 지정할 수 있다 이지만 예외 있지 않았습니까? 연안 침수적 최근 10년 사이에 풍수의 두 번 이상으로 인명피해 발생한 곳은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하여야 한다. 오늘도 공부하셨던 정택 10년 시공 30만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 그리고 개발행 허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곳은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게 예외입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원칙인데 여기 성장관리방안만큼 수립할 수 있다. 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을 보고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임의적 사항이지 필수사항 아니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분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는 시가용도와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녹관농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 앞에 보시면 4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는 준공금사 있고 바로 위에 지역별 허가 기준이란 말 찾으셨죠. 1. 시가용도. 끝에 보면 주상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보용도 자계생입니다. 그리고 보전용도 개발한다 개발 못한다. 개발 못하는 곳으로 생산녹지역과 보전녹지역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유보용도와 보전용도는 모두 녹관농자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장 넘기시면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곳은 유보용도 및 보존 용도로서 녹관농자, 녹관농자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주상공원 수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30회 때 건너뛰어야 됩니다. 30회 때는 한번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30회 때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성장관리방안은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까? 개발행 허가라고 하면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도의사가 또는 국토교통장관이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특광시군이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걸 29회 때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또 나올 만한 것이 있다면 성장관리방안 내용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지구 단위 계획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1, 2, 5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말 찾으셨고 도로 등의 기반설의 배치 규모란 말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의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이죠. 건폐율 용적률 이 네 가지가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높이라고 하는 거 찾으셨죠. 높이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높이가 필수 사항이었지만 성장관리 방안에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이해해 놓으시고 나는 배, 형, 색, 건 기억난다? 배치, 형태, 색채는 보이는데 건축선 없죠. 성장관리 방안에 건축선 있다 없다. 지금 48페이지 보시는 겁니다. 요약자 48페이지.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고 이 건축선 침범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 홍보하기 위한 광고판 설치하면 그 광고판을 공무원들이 다 들고 와리시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가을철에 추수한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 건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지에 곱게 건조한다. 도로 차지해서 건조한다. 도로 차지해서 건조합니다. 시골 지역은. 시골은 관농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골에는 차가 도로에 건조하고 있는 농작물을 피해 다녀야 되지 공무원이 그 농작물 걷어가게 되면 주변 농민들이 도끼나 사들고 나타나시거든요. 난리 납니다. 그러면 저 시골 지역에는 건축선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건축선은 어디에만? 도시 지역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관농자에는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용도지역은 유보용도 보존용도로서 관농자 비도시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곳에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잡아주십니다. 어차피 대상에 관한 내용은 29회 시험에 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특광촌이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 잡아주시는 것과 저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의 필수항은 네 가지입니다. 높이는 필수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고 건축선은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되어 29회 이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해야 됩니다. 둘 다 행정계획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는 게 기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의 허가와 관련된 요건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다섯 가지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기환경을 서로 나누는 게 있고요.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 저축하지 않을 것 그걸 다시 들고 있는데 그 도시군 계획 사업도 무엇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에 묶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적합한 때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요건 중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만? 기환경만. 면적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족하면 조건부 허가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5천, 만, 3만 미만인데 허가받을 수 있는데 이 이상일 때 조건부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아닌데 유리학설 개발하겠다고 미래 상업지역 바뀌면 된다. 그런 식으로 조건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뭐만?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시는데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환경은 우리 도로 왕복 2차선인데 갑자기 백화점이나 또는 이마트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로가 4차선, 6차선 바뀌면서 개발행위 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전기 수도나 도시가스 전혀 공급되지 않은 곳에 전원 아파트단지, 전원 주택단지를 만들게 되면 도로 출입할 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 하는 자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충분히 설치하고
개발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기반설 갖춰진 곳에, 기반설 갖춰진 곳에 개발행위 해야 되지만, 개발행위 먼저 하고 나중에 기반설 갖추는 것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조건부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저 기환경과 관련되어 저 조건부가 받은 자가 민간이면 이행 안 할 것을 염려해서 예치금 예치하게 됩니다. 걔를 이행 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행 보증과 관련되어 앞에 2는 숫자 2죠. 왜? 총 공사비의 20%. 우리는 이행 보증금을 하실 겁니까? 이행 보증금을 하실 겁니까?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하게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행 보증금은 누구만 낸다? 민간만 낸다라는 것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의 허가와 관련된 절차, 요건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공사 착수하고 공사하려 하면 준공검사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한다? 특강시고, 허가 내준 자가 준공검사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살피시는 게 이쪽 내용입니다. 저는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예, 1번이 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십니다. 2번 찾으셨죠? 개발행위 허가 요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경작위한 토지 현재 변경. 허가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었던 것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토석 채취, 이게 목적이라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에,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에 가로 해놓습니다.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불착.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를 따라 건축물 건축 등을 하고자 한다면, 이 건축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이걸 산이나 임야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지 조성이 모두 완료되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건물까지 잘 걸어 다니기 위해 정지, 포장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로 포장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로 포장해서 비가 오더라도 진창길 걷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집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마당 조성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정지, 포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이곳에 절토, 성토하는 것은 따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절토를 하게 되면 우리 넓은 대지의 경우 가끔 연못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연못 만들게 된다고 하면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에 절토 작업을 한 것이고, 가끔 뒷동산 만들겠다고 진짜 대지 넓은다는 뒷동산 만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뒷동산 만들겠다고 흙을 잔뜩 쌓아놓게 된다면 그것은 성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이곳에 도로 만들거나 학교 부지로 수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도 성토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된다, 도움된다. 방해되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정지, 포장 등을 하는 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고, 무엇? 절도 성토하는 때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얘는 좀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그 중에 굴착이란 말을 우리가 방금 보셨는데, 이 굴착은 절도 성토와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5번은 아주 난이도 높은 지문입니다. 다시 요약집 보십니다. 난 저런 거 본 적 없다. 예, 그래서 우리 4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요약집 4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요약집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찾으셨죠? 그리고 4번 찾았습니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가로 속에 절토, 성토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굴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굴착과 절토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굴착하고 절토는 같다, 다르다. 진짜 알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제가 협박해서 대답하시는 겁니까? 표정은 협박 같은데요. 표정은 협박 같은데. 가끔 포크레인으로 도로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크레인으로 땅을 정지하는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굴착을 무조건 절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협박이 통한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번 질문은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가끔 굴착이란 말과 절토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토와 굴착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믿고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개발은 허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입니다. 개발은 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5천 미만, 만 미만, 3만 미만이라는 말은 보신 적이 있는데 딱 3만이라는 말은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3만은 세 군데입니다. 도시역 중에 공업지역, 비도시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주거지역은 만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외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는 자주 보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 외우면 공법 싫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숫자 몇 군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주 보는 쪽으로 해주시는데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렸듯이 개발의 허가 대상은 규모 작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규모 작기 때문에 5천 미만, 그 다음은 만 미만, 그 다음은 3만 미만인데 3만은 적용되는 용도 지역이 몇 개? 3개. 5천 미만은 적용되는 용도 지역이 2개입니다. 도시지역 중에 가장 소규모로 개발할 보존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 중에 가장 소규모로 개발할 자연환경 보존 지역. 그리고 3만 미만의 경우는 도시역에는 공업 지역,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보존 관리 지역의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규모는 앞에 보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지역, 관리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3만 미만일 때 개발에 허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생산 녹지역의 경우는 만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받아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가실 겁니다. 5천 미만, 만 미만, 3만 미만입니다. 나중에 우리 동영 모여서 오시면 진짜 많이 반복하실 겁니다. 싫어도 제가 계속할 거니까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기환경, 기와 관련되어서는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개발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에게 맡기면 국가예산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끔 세종시라고 하는 행복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기군일 때 여기에 연기군은 인구 3만이 채 안 사셨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해서 도로 만들고 택지개발 사업하고 공원 만들어 놓고 그 이후 건축물 건축하여 사람들을 끌어오듯이 역으로 아예 개발행위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것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환경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조건부 허가 받은 자가 민간이라고 하면 조건 이행 안 할 수도 있죠.
그걸 고려해서 돈 예치하게 하는데 민간인한테만 돈 내는 것이고 공공의 경우는 돈 낸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돈을 못 한다? 이 행보증금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입니까? 2%라면 서로 마음 상합니다. 20%라는 것 꼭 한번 봐놓습니다. 예, 그렇게만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이미 보셨습니다. 5번 천천히 보실 겁니다. 4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4번 문제 찾으셨죠? 1번입니다. 응급조치로서 공작물 설치하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란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된다. 응급조치. 응급조치면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감사합니다. 행위 당시에는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신고도 없습니다. 그건 사후 조치이고 그냥 우리는 지금 응급조치로서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 설치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응급조치로서 공장을 설치할 때 시군 특광시군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후 신고이지 행위 당시에는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설치할 때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고나 천천히 사후 신고하는 거지 행위 당시에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개념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도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해야 한다. 공공은 돈 낸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번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 가로 해놓습니다. 3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조건부 허가 가능하고 허가 신청한 자가 이해한다 했을 때 조건부 허가 내주는 것이지 허가 신청하는 자가 조건 이행 못하겠다 해버리면 허가 내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 시에는 누구?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만리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걸 잠깐 봐놓습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가 3번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 행정법적 성격 가지는데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 단독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은 혼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의견 교류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등관청의 경우는 협의. 하급관청이 행정처분하고자 한다면 상급관청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도에 속한 시장 군소가 관할 구역 아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평타 이상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한다면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의견 청취하고 행정처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 청취는 누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의견 수렴할 때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총 3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우리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방금 보셨습니다. 특광시군이 조건부 허가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 의견 듣고 한다고 했을 때 이행한다고 했을 때 조건부가 나가는 것이지 아무런 이야기 들지 않고 조건부가 하면 이 사람 안 할 수 있거든요. 멀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부가 시에는 허가권자 누구에게?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 개발사업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정비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사업이 결정되어 있는 장소에 각종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되거든요.
도시공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업 주도하는 자가 누구이다? 시행자입니다. 저 시행자에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관리청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최근 서울 같은 경우는 동부지방법원이 구의동에 있었거든요. 얘가 문정동으로 법조타운이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법원검찰청을 새로운 법원검찰청으로 이전하게 되면 얘는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 만들면서 종내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되게 되면 이것을 시행자가 취득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종내 공공시설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공공시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관리청이거든요. 그 관리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이러한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 행정청이 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무상으로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면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나머지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정산하고 종래 공공시설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행정청에는 공짜로 무상으로 취득하지만 비행정청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면 종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취득한다. 이거 한 20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조건부가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되고 도시공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건부 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4번은 행정청인자 사셨죠. 행정청 추천 오시고 무상이란 말 나와야 됩니다. 도주 밑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그리고 5번 행정청 아닌 경우 사셨죠. 예,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청인 경우는 그냥 무상이어야 되고 지금처럼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설치 비용은 어디에만? 비행정청일 때만. 이해되신 걸로 알고 답은 3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개발형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찾도록 되어 있는데 1. 규모. 규모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5천, 만, 3만 미만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5천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몇 개? 두 개. 가장 소규모 개발해야 될 보존록 지역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는 기억하시고 3만 미만은 몇 개? 세 개.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질문이 있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의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은 얼마 미만일 때 허가할 수 있다? 보전이 중요합니까? 관리가 중요합니까? 관리 지역은 3만 미만일 때. 보전 녹지역과 보전 관리 지역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만 미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5천 미만과 3만 미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그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용도 지역 4개는 만 미만일 겁니다. 5천 미만은 2개. 보존옥 지역과 자연하게 보존 지역. 3만 미만은 공업 지역과 관리적 농림 지역. 앞으로 동영 때도 이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뇌되어 있을 겁니다. 세뇌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실 거죠, 나중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묶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한다. 이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한 줄 밑에 환경 경관 조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반 사실이었죠.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환경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첫 번째는 면적. 그래서 다섯 개 모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쉬었다 하십니다.